자, 주어진 범위가 있다, 그지? 요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시오. 자, 항상 성립하란 말은 모든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 모든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겠죠, 그지? 제일 큰 게 0보다 작아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는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을 잡아야 되겠네. 그런데 이 대칭축이 지금까지는 뭐 3, 1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네. 즉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3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에 0부터 3. 그럼 어디가 최대 최소 다 알 수 있잖아. 그런데 0부터 3이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0부터 3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0부터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0부터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0부터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더 이상 경우가 없다, 그지?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3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0과 3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느냐면 0부터 3에 해당하는 범위 어딘지를 알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이렇게. 자, 이럴 때는 0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fx다 이렇게 두면 f0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f0이. 자, f0이 최대가 되면 0 집어넣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 이게 최대값이 되잖아. 이 최대값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만. 그래서 요 a가 2차 부등식 0 되는 거 먼저 구해야 되지. 그럼 0 되는 게 풀마 3이잖아. 근데 작다네, 작다. 자, 작다 하면 이게 작다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자, 그런데 요건 a가 어떨 때냐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 이렇게.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 그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수 중에는 요렇게 되면 되는데 요렇게 되는 게 여기는 없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게 없잖아, 그지? 즉 요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 갈랐냐면 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요 딱 중앙이 2분의 3이지 2분의 3보다는 요렇게 돼 있는 경우. 요런 경우는 2분의 3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중앙에 요게 2분의 3이잖아. 자,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자, 요렇게 될 때는 0부터 3까지가 0에서부터 3인데 이쪽이 더 멀지. 대칭축에서 비교할 때, 그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는 F0이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0에서부터 3까지 하면 이렇게 해서 이까지 가잖아. 이때는 F3이 최대가 되잖아. 이해되나? 그럼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마이너스 2분의 대칭축이 2분의 3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요거는 2분의 3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2가 요 사이에 있는 경우 중에서도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가 2분의 3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보다는 또 작은 경우에. 자, 요 경우는 요 대칭축이 2분의 3보다 왼쪽에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2분의 3보다는 더 왼쪽에 오고 0보다는 크게 되는 경우예요. 0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중에서도. 자, 이렇게 갈라버리면 요런 범위일 때는 f0이 최대가 되잖아. 근데 그 최대값이 f0은 a제곱 마이너스 9니까 요게 0보다 작으면 돼서 a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이 되네. 근데 어느 경우에 하느냐 하면 요 경우에 하는 거잖아.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자.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요 범위에 해당하는 수 중에서 요거는 연립하는 거다, 그지? 그럼 연립을 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 딱 한 개 나오네.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자, 이제 이때는 3일 때 값이 최대예요, 3일 때.
그럼 3일 때 값은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 요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9는 없어지니까 a제곱 더하기 3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요거를 풀면. 자, 요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가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3 이렇네.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지. 그 요때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요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런 경우는 0에서부터 3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럼 이때는 f3이 역시 최대가 되겠지. 자, f3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요거하고 똑같겠지, 그제? 마이너스 3보다 0보다 이렇게. 그게 언제냐면 a가 0보다 클 때. 그럼 요 중에 a가 0보다 큰 건 없지. 요 때는 해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3도 된다 했지, 여기서. 그걸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이 된다는 뜻이 돼요. 자, 역시 대칭축이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2a 분호 b 하면 대칭축이 x 이퀄 a가 되네. 그래서 그래프가 대칭축이 이렇게 a단 말이야. a이기 때문에 a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지? 대칭축이 이렇게 a가 되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또 최대값이네. 자, 지금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이 부등식일 때 항상 한쪽으로 모으라 했지. 그럼 요건 대칭축이 2잖아, 2. 요건 대칭축이 2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건 알지. 그 다음에 범위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돼. 모든 값이 0보다 크려면 최소값이 0보다 커버리면 되겠네.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어디가 최소값이야? 이게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요것만 0보다 커버리면 되네. 그럼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다, 그지? 다른 거는. 그러면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네.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또 이상하게 풀지 말고 2차 부등식은 근 두 개 구하라 있지. 그 근이 풀마이잖아. 그럼 작다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가 되면 된대. 자, fx가 gx보다 크다, 그지? fx가 gx보다, 아, gx가 fx보다 더 커. 그럼 gx 그래프가 fx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지. 자, 위에 있는 범위가 요 그래프잖아. 위에 있는 범위. 자, 그런데 f도 g도 둘 다 0보다 커야 돼. 요 위에 있는데 요 g가 f보다 0보다 큰 범위가 돼야 돼. 그럼 자, 요 식하고 요 식을 열리 푸는 거잖아. 자, 먼저 g가 f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파란 부분이지, 파란 부분. 자, 그래서 요 까만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해됐나? 여기 마이너스 1에서 3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을 풀면 F가 0보다 크면 돼. 자, F가 0보다 큰 거는 이게 0보다 큰 거지. F가 0보다 큰 부분.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2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돼. 자,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x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렇게 두면 안 된다, 그지? 요럴 때는 빨리 요렇게 고쳐주라 했지. 4x 마이너스 15가 요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1, 3, 3, 5, 9, 5, 4 되네, 그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되네. 그럼 근이 3하고 마이너스 3 나오잖아. 자, 그런데 작다를 푸면 돼, 작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 5에서 3까지다 이렇게 돼. 마이너스 3분 5에서 3까지다. 자, 이거 풀자. 자, 요 푸는 x가 먼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일단 구분부터 해야 되겠네. 무조건 절대값은 풀어줘야 돼. 그래야 절대값이 없는 식을 만들어. X제곱 마이너스 X가 X가 1보다 크면 요게 다 양수가 돼 있잖아요. 양수가. 자, 그래서 요게 2X-2가 되는 거예요. 2X-.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1, 2 이렇게 되니까 근이 1과 2지. 근이 1과 2인데 작다잖아요. 이렇게. 작다니까 1과 2 사이가 되네.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1에서부터 2까지. 자, 그런데 X가 1보다 클 때 따지는 거잖아.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X는 1에서부터 2까지다. 요게 끈이 돼. 두 식을 일립을 해야 되니까. 요수 중에서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자, X가 1보다 작다. 자,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1, 2 폴마에서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네. 근데 작다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네. 여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자, 그런데 그게 어디서? 1보다 작은 수 중에 하는 거야. 1보다 작은 수. 그럼 1보다 작은 수 중에 하니까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1, 1은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자, 그런데 요 1에서 연결된다는 거 알겠지? 1에서.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플러스 2까지. 요게 요만큼이다. 자, 지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위로 쏘아올린 T초의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를 50T-5T제곱이라고 그냥 한 거야, 이렇게. 높이를 이렇다라고 그냥 한 거야. 자, 공의 높이가 80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이게 높이잖아, 높이. 이 높이가 80 이상이 되는 T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말이네. 높이가 H인데, 그 H가 80 이상인 시간 T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5T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80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 그럼 5를 나눠버리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0T 5일은 5, 5, 6이 30. 그럼 2, 8, 16이니까 T는 2부터 8까지 이렇게 돼. 그럼 그렇게 되는 시간은 6초 동안 그렇게 되는 거야. 2초부터 8초까지니까 그렇게 되는 시간은 6초 동안 이렇게.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3밖에 없더라, 그제? 2차 부등식을 했기 때문에 A는 0을 쓰면 안 돼. 0이 아닌 상태로. 크거나 같다 되는 게 딱 3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되란 뜻이야. 크거나 같다가 딱 3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요렇게 됐단 뜻이야. 크거나 같은 게 3 딱 하나만 생겨. 2차 부등식에서. 봐, 6가지 경우 중에 크거나 같다가 딱 한 개밖에 없어. 그거는 이 그림밖에 없잖아, 이 그림. 그리고 요가, 요게 바로 요렇게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A, x-3의 제곱,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A는 음수라는 거 알겠지? 위로 볼록 해야 되니까. 이 6개의 그림 중에, 요렇게, 요러한 해만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요거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부등식은 막, 부등식 그냥 풀어라는 게 아니고, 그 부등식이 근이 어떻게 되라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는 다 요 그래프 보고서 판단을 해주라 했다, 그제? 자, 이제 A를 나눠버리자. A를 나눠버리면, 아, 다시 나누지 말고. 이제 요 식을 전개한 식이 바로 요 식이잖아, 그제? 요 식이랑 요 식은 똑같은 식이잖아.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ax 제곱 마이너스 6 ax 더하기 9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요 b는 마이너스 6a가 되고 요 식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c는 9a가 된다 이 말이야. c는 9a. 그러면서 a는 음수다 이런 뜻이야. 자, 이제 이 식을 보자. b는 마이너스 6a지. 그 마이너스 6a x 제곱 이게 b x 제곱이야. b x 요. 그 다음에 c x c는 9a지. 그럼 9a x가 되는 거예요. 자, 더하기 6a 이게 0보다 작다를 풀어라는 거야. 요 부등식. 요 b c 요거 집어넣은 거야 지금.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버릴게.
그럼 요거는 6x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 자,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 A가 음수니까. 그래서 부동부 방향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를 나눠버리자. 아, 3을 나눠버리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네. 1, 2, 2, 1 마플에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가 나왔네. 근데 작다를 푸는데, 그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다. 이렇게 돼. 자, 다음 보기의 부등식 중에서 해가 모든 실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셔야 돼. 해가 모든 실수야. 자, 그럼 기억은 이렇게 되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모든 수. 자, 요 식은 판별식을 봐, 판별식. 근이 무리수 근이 나오니까. 판별식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0보다 크지? 판별식 0보다 크다는 말은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모두 다 0보다 큰 게 아니지? 그 다음 디귿. 디귿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네. 그럼 x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다 0보다 크나 0이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자, 요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네. b-제곱 마이너스 a c 안에 판별식이 0보다 작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x하고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럼 이거는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절대 값이 두 개 있네. 그럼 두 개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고 네 개짜리 다 마찬가지야. 단지 이제 풀이가 길어지는 거지. 자, 0 대개 하는 값이 0하고 2네, 그지? 그럼 범위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개로 갈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x가 0에서부터 2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끊던 게 여기 집어넣어봐. 음수, 음수. 둘 다 음수네. 다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보다 작네.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자, 이게 어디서 그러냐면, 이런 수 중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해서 요 범위에 해당하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해가 나. 이제 0에서부터 2일 때, 그럼 예를 들면 1 같은 거 있는데 경계는 집어넣으면 안 돼. 다 0 되어버리니까, 그제? 1을 여기 집어넣어봐. 요거는 양수인데 요거는 음수네. 그러면 양수는 그대로. 자, 음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3. 이렇게 되네. 즉, 2가 3보다 작다. x가 어떻게? 사라졌지. x가 없어지면 무슨 뜻이야?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말이야. 언제? 요런 수일 때. 요런 수일 때는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 x가 2보다 크면 3 같은 거 집어넣어봐. 양수, 양수잖아. 자, 그래서 양수니까 x, 또 양수니까 x 빼기 2. 그게 3보다 작고, 2x가 5보다 작으니까 x는 2분의 5보다 작네. 언제? 2보다 클 때. 그럼 2보다도 크고, 2분의 2.5니까 2.5보다 작은 건 요거지. 그래서 x는 2보다는 이렇게 될 때 2분 5보다는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이 답이 돼. 이제 답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인데 다시 0부터 2다. 그지? 다시 2부터 2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5까지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하고 해가 같은 거를 구하라 했잖아. 그지? 이거하고 해가 같은 거를 구하라. 이거하고 해가 같게 되는 부등식을 구하라. 자, 부등식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두 개가 뭐에 해당해? 이거 두 개가 알파 베타인 방정식에서 이제 등호만 부등호로 처리해 보면 되잖아. 그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4니까 2가 되고, 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네. 그래서 그 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등식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 x제곱 더해서 2니까 마이너스 2x 곱해서 요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답이 이렇게 사이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사이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사이가 되려면.
자, 요거는 2차 계수가 1인 상태지. 2차 계수가 4인 상태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했다는 뜻이네. 요게 8x-5는 이렇게 돼. 자, 요거는 의외도 양변을 곱할 거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쓰는 게 낫겠네. 140분의 24로. 요건 140분의 다시 고친다. 140분의 24 이렇게. 자, 해서 똑같이 들어 이제 A를 하는데 먼저 요거의 해가 이렇다 해서부터 A가 음수라는 거 빨리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일단 A를 나눌 거야. 자, A를 나눌 거야. 1이 되면서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버려야 돼. A가 음수니까. 그 다음 또 양변에 140을 곱해버릴게.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48x. 아, 이거 x 빠졌지. 48x 더하기 140을 곱해서 이게 140.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4로 또 약분되네. 4로 약분하자. 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32, 4520. 그럼 5735, 뿔뿔. 그 마이너스 7하고 온데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돼. 자, 2차 부등식 x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x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라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이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해가 0보다 작은 게 없어야 돼. 작은 게 없다는 말은 뭐만 있다는 뜻이야? 요 작게 되는 x 값이 없다라는 말은 모두 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그지? 0보다 작은 게 없어. 그러면 무조건 전체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경우 중에 이거는 작은 게 있잖아. 작은 게 없다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라는 말이야.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그래서 요식은 아래로 볼록하게 돼 있으니까 요식의 판별식 k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 k 더하기 3 요놈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요게 같은 거고 요게 작은 거고. 판별식 헷갈리면 안 돼. 공중에 붕 떠가 있으면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근이 없다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이 작다. 접하는 거는 교점이 한 개,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야. 이제 푼다. k 플러스 3, k 플러스 3 같으니까 바로 인수분 해야 돼. 이렇게 전개식이지 말고. 그럼 k 플러스 3 더하기 4니까 k 플러스 7이 돼. 자, 그게 0보다 작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돼.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까지. 자, 요 범위에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자, 뭐가 성립하느냐 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항상 이렇게 돼야 돼. 어디에서? 여기서만. 그러면 모든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 말은 제일 큰 값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항상 부등식은 이렇게 생각해. 저 모든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제일 큰 값만 0보다 작거나 같다 보면 돼.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구하자. 요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2분의 1이 되는 식이네. 요식을 fx다 이렇게 두면. 그럼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는데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대칭축이 2분의 1이네.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더 멀리 있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는 요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가 최대값이냐면 요 값이 최대값이라는 거 알잖아.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제일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 값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값이 다 0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그래서 k는 7보다 크거나 같다. k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k값은 7이 된다. 이렇게 누하기를 2차 부등식의 해가 2분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은 했다. 자, 여기 2밖에 없다 했다. 금방 있었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요렇게 중요한 게겠지, 그제? 자, 크거나 같은 게 2 하나밖에 없어. 크거나 같은, 이거는 크거나 같은 게 많네. 천지네.
천지백갈이네. 크거나 같은 게 요거 하나밖에 없네. 요거는 큰 게 없네. 크거나 같은 게 바로 요렇게 되라고. 이렇게. 그리고 요게 2다 이 말이잖아. 이제 그래프 가는 거 이해 잘 되지? 항상 2차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를 생각해버리면 찾기가 쉬워. 자,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x 빼기 2의 제곱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a x 빼기 2의 제곱. 그게 0보다 크다를 푸는 게 바로 해가 요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때도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음수다는 뜻이네, 그제? a가 음수다. 자, 이제 이 두 개는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4a고 그 다음에 c는 4a가 되네. 그리고 요 a가 음수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이건 끝난 거야. 자, 이때 이제 위에 기억부터 ax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4ax 그 다음 c가 플러스 4a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다 이거 푸는 거야. 자, 양변을 a로 나눠주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요건 x 빼기 2의 제곱이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 다음에 기억은 맞는 말이 돼. 자,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4ax 그 다음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a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네. 자,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 a가 음수였으니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되네. 그래서 이건 x 더하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자, 작은 건 없겠지. 제곱이니까 같은 것만 있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네, 그지? 그 다음 디귿 cx제곱 c가 4ax제곱 bx 마이너스 4ax 자 플러스 a 자 요거네. 자,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a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그럼 요게 또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되네. 제곱이 작은 건 없지. 같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 같은 x 값이 2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실수가 되래서. 그럼 실수가 되려면 루트 a가 실수다는 말은 a가 이렇게 되면 실수잖아. 항상 근데 저렇게 돼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결국 이거는 이거하고 같은 문제지. a-1x제곱 마이너스 8의 a-1x 플러스 4가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돼. 이거 푸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차식인데 하면 안 된다 했지, 그지? 문자일 때는 항상 봐. 2차 그런 말이 없잖아. 없기 때문에 요거는 2차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일 때를 먼저 생각해야 돼. a가 1일 때를. 자, a가 1이 돼버리면 x가 없어져 버리지. 그 말은 x 값에 관계없이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성립하지. 그럼 a가 1이 되면 요 식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a가 1이 아닐 때야. a가 1이 아닐 때 요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자, 그래프가 봐. 바로 되는 사람 바로 하고 접하거나 요렇게 될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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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면 같아야 돼. 작은 게 있으면 안 돼, 그지? 이런 거는 다 작은 게 있잖아, 이렇게. 크거나 같은 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아래로 볼록하고, a-1이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여기 4니까, 16a-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a-,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자, 양변 4는 나눠버리자. 그럼 4, a-1, -a-1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자, 4는 양수니까 나눠도 관계없지. 이제는 a-1을 묶어버리자. a- 묶어버리면 앞에는
4a-4하고 뒤에는 빼기 1, 그럼 빼기 요게 5가 되겠지. 요게 0보다 작거나. 그럼 근이 1하고 4분 5네, 그지? 그럼 a는 1이 아닐 때니까. 1은 여기서 빼줘야 되지. 1이 아닐 때니까.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우가 요럴 때 성립하고 요럴 때 성립하네. 자, 그러므로 1을 여기 붙여버리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때, 이건 연립 부등식이네. 연립이기 때문에 1식과 2식이 모두 만족되도록 해야 되겠지. 1식과 2식이. 그럼 먼저 1식 정리하자. x제곱 더하기 m 빼기 3x 더하기 n-2가 0보다 크거나, 요게 1식. 자, 2식은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x 그 다음에 더하기 4-n 요것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 둘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식과 2식이 모두 다 성립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럼 1식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식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식이 다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작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작은 게. 크도 되고 크거나 같아도 되고, 이 말이야. 작은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두 식의 판별식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m-3의 제곱 마이너스 4 n-, 요놈도 요렇게 돼야 되고,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n 4 빼기 n 요것도 일단 요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mn을 구하라 했단 말이야. 여기서 mn을 어떻게 구하노 도대체. 해서 요거는 요식을 봐야 돼.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일단 a가 c보다 작거나 같다도 성립되겠지. 요놈은 요놈보다 작고 요놈은 요놈보다 작으니까 a는 c보다 작고 요식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요식을 일단 풀어보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일단 이게 성립돼야 돼. 이 값이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 2, 이렇게 하면 돼. 아, 2를 나눠버리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니까 x-1의 제곱은, 이건 항상 성립되어 있네. 이 식은. 이렇게 봐요. 식을 정개식이겠다. 자, 정개식인 다음에 요식과 요식을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도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요것도 음수고 요것도 음수면 두 개를 더해도 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할 거야. 4n을 없애려고. 문자가 하나만 나타나려고 하려고. 그래서 더해주면 2m제곱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숫자는 요건 없어졌고 숫자는 위에 게 17이고 밑에 게 마이너스 15니까 더하면 플러스 2. 요것도 역시 요렇게 된다. 0보다 작은 수끼리를 더해도 역시 0보다 작아야 돼. 다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요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 m-1의 제곱이 요렇게 되니까 작을 수는 없지. 그럼 m은 1일 수밖에 없겠네. 요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네. 자, 그거를 m 대신에 이제 집어넣어 버릴 거야. 자, 집어넣으면 요식이 이렇게 바뀌지. m 대신 1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 0보다 이렇게 되고. m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6 플러스 4n 이렇게 돼. 요것도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요식 1식 풀면 4n이 12보다 크니까 n은 3보다 크네. 1식. 자, 2식은 요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간 플러스 12가 되지. 그럼 n은 3보다 작거나 같네. 자, 둘 식이 다 만족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렇게 된 n은 3 하나밖에 없겠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단 한 개 존재할 때, 해가 하나 존재하는 거는 판별식이 0, 다시. 아래로 볼록한데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어. 아래로 볼록한 식에서 작거나 같게 되는 게 한 개밖에 없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얘들아,
액축하고 접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ABC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AB, BC, CA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네. 요게 2AB고 요게 마이너스 3AB니까 그제? 요렇게 되네. 자, 다시 이 식은 우리 이렇게 변형하는 거 알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런 거 있잖아. 자, 제곱의 합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같을 수는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값은 0이 되는 거야. 요 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 값이 결국은 0이 된다는 말이야. 결국은 요게 0이 된다는 말이야. 그럼 요게 0이 되면 뭐야?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0이잖아. 자, 그래서 이 말은 A 꼴, B 꼴, C다 이 뜻이다. 자, A, B, C가 같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네. 자, 그래서 답은 9가 된다. 이 범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 모든 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제일 큰 최대값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모든 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요식의 최대값 구한다. 자, 요거는 지금 대칭축이 2라는 거 알고 있지? 대칭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부터 4까지야. 그럼 1은 여기 있고 4는 멀리 있네, 이렇게. 그럼 1에서 4까지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때 최대값만 필요하니까 최대값은 F4가 되겠지. 그래서 F4, 요게 최대값이네. 4 집어넣자.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요것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다음 이거는 정리됐고, 다시 요거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2차 부등식 근과 아래다 근. 근이 풀마인데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거나 A는 2보다 이렇게 된다. 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는 이 말이에요. 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는 뭐 이를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